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되죠. 뭐 그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위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정든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땅을 향해 평생 떠돌아 다녔다는 이야기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조차 하지 않고 칼을 들이대어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걸쭉한 입담을 섞어 듣곤 했죠. 그러나 그런 일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므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별 감흥은 오지 않죠. 그러므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음을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말이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믿음은 심판대에 써먹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저주를 들으며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현대교회에 다녔다면 당신이 행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역시 현대교회는 그런 생각에 대해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경의 보도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죠. 문제는 당신이 심판대 앞에 서면 교회에서 들어온 믿음의 잣대로 천국의 자격을 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교단 신학자들이 자유적으로 해석하여 아전인수식으로 짜맞춘 교단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잣대일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에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이 사건은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거센 풍랑을 바라보자 공포에 휩싸여 두려움에 엄습하고 그만 물에 빠진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불길한 사건이나 두려운 상황을 통해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낙심, 절망과 의심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두려운 사건이나 위험한 상황에 휩싸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불신앙이 저와 피 터지게 싸워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의 부작용,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에 적용해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째이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죠.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라질라 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라는 전문가가 적지 않죠. 적어도 지금보다 몇 배는 많은 확진자를 낼 거라는 예측에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부작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뜨거운 감자죠. 정부 측에서 말한 전문가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불구하고 미접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고 주장하지만 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경악스러운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죠. 양쪽 얘기를 들어봐도 어느 쪽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구원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살펴봅시다. 연일 공포와 두려움으로 쏟아내는 언론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베드로도 강철의 믿음을 지녔기에 예수님께 호기로운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채만은 파도가 보이자 간담이 녹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종 과학적인 정보와 통계적인 수치를 열거하는 전문가들의 불길한 주장입니까? 뭐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지금 당신이 세상으로 난 문을 닫고 하늘로 난 문을 열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정적인 세상의 이론과 언론 뉴스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비틀어지게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달인이라는 훈장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며 죄의 덫에 덫을 놓고 걸려들게 하는 미혹의 영과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다윗과 다니엘, 히스기야, 베드로와 바울 같은 믿음의 용사들은 그런 싸움에 탁월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들렀다가 가는 그런 소풍 장소에 불과하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과 그런 상황의 마음을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는 인생의 여정 동안 그런 일은 일행과 장소, 시간을 바꿔서 날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평안한지 아니면 두렵고 불안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천국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